네, 6월 6일 탭스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꽤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요. 크게 매우 생소한 소재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선택지의 논리, 정확히 말하면 이분법적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정도만으로 걸러낼 수 없었던 선택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파트별로 수강생님이 헷갈려 하셨을 법한 문제들을 제 기억이 나는 선에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청해부터 되짚어보면 이번에 청해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파트 3, 원래는 좀 수월한 편인 파트 3가 어쩌면 파트 4보다도 어려웠을지 모를 정도로 까다로웠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나 선택지 낚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렉트 유형 5문제 중에서 구체적인 형태의 질문은 총 3문제,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29번부터 30번 인퍼 2문제가 많이들 헷갈리셨을 법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우선 29번의 경우에는 유니버스 3 북스토어,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북클럽에 참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는 집이 그 남자 집에 비해서 그 북스토어와의 거리가 더 가까운 편이지만 오늘 어떤 카운셀러를 만나는 일 때문에 더 늦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북클럽이 유니버시티 북스토어에서 펼쳐진다 라는 게 정답 선택지였고, 여자가 캠퍼스 안에 산다가 헷갈리는 오답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이 북스토어와 더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캠퍼스 안에 산다 라고 유추하는 건 인퍼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과한 유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깝지만 캠퍼스 바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캠퍼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 과한 유추죠.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문제 30번 또 많이들 헷갈리셨을 법한데요. 세금 인상에 대한 토론이 주제였습니다. 남자는 그냥 세금이 싫다라는 입장이고 여자는 뭐 싫긴 하지만 국가의 빚, 데트를 봤을 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정답 선택지가 The woman think it's a necessary evil, 필요 악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한 선택지가 출제되었습니다. evil, 악한, 그러니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necessary, 필수적인, 어쩔 수 없는 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돌려 말하기는 뭐 제가 모든 강의에서 수도 없이 입 아프게 강조했던 포인트죠. 뭐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도 계속 돌려 말하는 선택지가 정답으로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두드러졌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로 넘어와서는 파트 4는 사실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사람 이름이 너무 복잡하게 섞여 나와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람 이름을 포함한 고유명사는 여러분이 전혀 알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딱 이니셜만 기억해서 서로 구분만 할 수 있었다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보자면 일단 32번 메인 유형의 History of Science, 학계 인물들 대상으로 한 스피치 문제가 나왔는데요. 너무 그 아카데미아 내부적으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고 대중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더 알려야 한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렉트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구체적 코렉트 형태였는데요. 33번 노사 임금 협상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는 굉장히 복잡한 수치들이 많이 나와서 지문을 듣기에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질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에 임금이 몇 프로 오를 거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질문 들려줄 때 캐치를 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들을 때 딱 그 내년 인상되는 수치에만 집중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듣기에 역할 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문에 총 4년에 걸쳐서 오를 건데 다음 2년은 2%씩, 그 다음 2년은 3%씩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인상폭은 2%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34번에는 또 복잡한 사람 이름이 두 명 정도 나왔는데요. A라는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던 B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던 일화를 들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B가 MC를 보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백스테이지에 가서 B라는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바로 사라져서 말을 못 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행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파이어 알람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막 아비규환이 됐을 때 또 우연히 근처에 있었는데 tongue tied, 혀가 묶이는, 그러니까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의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문제 35번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또한 그 선수들의 이름이 풀네임으로 발음되다 보니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니셜로 구분만 해주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1, 2등이 미국인이었는데 poverty, 가난과 racism, 인종차별에 대응해서 뭔가 손을 들고 행진을 했나? 하는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이었던 호주인은 solidarity, 뭔가 연대감에 의해서 그 1, 2등 미국인들을 지지해 주었고요. 자, 그런데 올림픽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 모두 어떤 징계를 받았는데요. 1, 2등 미국인들은 팀에서 쫓겨났지만 메달은 유지되었고 호주인은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censured, 견책,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이제 미국인들이 메달을 뺏겼다, 호주가 그 호주 선수를 뭐 방어해줬다, 그 징계에 항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호주인이 그 미국인들을 지지해줬다라는 내용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6번, 또 사람, 여배우의 커리어에 대한 얘기가 또 헷갈리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로맨틱 코미디로 떴지만 그 이미지 때문에 오랜 기간 다른 어떤 캐릭터를 못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어떤 대표작을 만나서 좀 진지한 연기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역할이 이제 그 이후 다른 역할을 찾는데 약간 방해가 되었다라는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많이 헷갈렸을 법한 선택지가 바로 그 로맨틱 코미디 역할이 이 배우가 이 serious role, 진지한 역할에 unfit, 적절하지 않았음을 프루브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unfit이라는 발음을 놓치셨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5 문제들도 많이들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파트 5도 9코, 구체적 코렉트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37번, 38번은 marine mammals, 수중 포유류가 land mammals, 육지 포유류들보다 왜 사이즈가 큰가에 대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 연구 결과상 바다에서는 열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어떤 그 사이즈의 하한선, lower limit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바다에는 먹이가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또 사이즈의 상한선, upper limit이 또 존재한다. 그렇지만 뭐 고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다른 동물 예시가 나오면서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사이즈도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지네들만의 어떤 먹이를 찾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예외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메인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정답은 이 marine mammals, 이 수중 포유류들, 이 큰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factors, 요인이었는데 충분히 헷갈릴 법한 선택지가 바로 이 큰 사이즈의 장단점,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라는 낚시 선택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큰 사이즈로부터 오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 39번에서 40번에는 어떤 신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신발이 초기에는 어떤 유명한 셀럽들 스폰서나 광고 없이 차별화된 디자인만으로 승부를 봐서 아주 1등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유명인들 쓴 스폰서 광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자는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그 근거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셀럽들이 지금은 우리 제품이 좋아서 그냥 쓰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브랜드들이 돈을 준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어의 목적으로 돈 줄만 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 셀럽들만의 고유한 시그니처 라인들을 출시를 해서 이 셀럽들의 팬베이스에도 더 직접적으로 소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어떻게 1등 인기를 누리게 됐냐, 그 요인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의 정답은 어떤 외부 스폰서 없이 제품 디자인, 차별성만으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word of mouth, 입소문으로 인해서 됐다 라는 내용이 이제 정답이었는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선택지들이 바로 이 화자가 뒷부분에 언급했던 유명인들 스폰서 혹은 시그니처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 왜 이 제품이 1등이 되었는지에 대한 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인퍼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궁금하실 경우 어떤 문제였는지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법은 딱히 뭐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 같고요. 독해로 바로 넘어와서
좋게도 정말 꽤 어려운 편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 아주 생소한 소재와 이분법적이지 않은 아주 까다로운 논리, 이 두 가지가 더욱더 두드러졌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 1, 빈칸 마지막 두 문제, 7번, 8번 많이들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7번 문항은 편지글이었는데 어떤 exam, 시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그 상대방 에디터가 그 새로운 5년 전에 도입된 새로운 그 exam 시스템에 대한 비판하는 critic 입장이었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시스템이 5년 동안 많이 바뀌어왔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제가 없어지고 시험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줄이고 등등등의 변화를 거쳐왔는데 그 덕분에 공신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reform 해온 건 맞는 방향이었다가 정답이었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안 풀리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로는 갈라질 수 없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8번의 경우엔 그 영국이 어떻게 로마한테 졌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영국 내부에 이 수많은 트라이브들이 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고 그 중에 일부 트라이브는 심지어 로마랑 손을 잡는 등 이 내부적인 결속이 안 되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주 핵심적이었던 원인이었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부적인 트라이브가 서로 싸운 게 그 little known fact라는 정답 선택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연결어 문항은 또 생소한 소재의 또 대표적인 예시였죠.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소재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소재가 굉장히 과학적인 전문 용어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들면서 헷갈리셨을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용어 또한 고유명사처럼 전혀 아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는 그냥 도형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도형 취급을 해놓고 그 도형의 특징이 무엇인지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죠. 이 경우에도 그 소재가 알고 봤더니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존 그 건물에서 이 소재를 이제 빼내는 그런 시공을 해왔는데 그 시공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EPA라는 어떤 특정 기관, 이것도 마찬가지 고유명사죠. 그 E라는 어떤 기관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면허를 받은 업체들만 이 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빈칸 앞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뒷문장은 시공을 한 이후에 또 이 E라는 기관이 뭔가 체크를 한다,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더해지는 관계였기 때문에 furthermore 이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로 넘어와서 우선 correct 6문제 중에 구체적 correct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파트 3에서는 25번 infer 문항이 또 헷갈릴 법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대표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구체적으로는 똑같이 부정적인 선택지가 두 개가 동시에 출제가 돼서 헷갈리셨을 법한데요. 이 글쓴이가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데 그 엄마가 의료계에 있다 보니까 이 synthetic drugs, 일반적인 그 양의학에서 쓰는 그런 약들을 계속 복용을 한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가 alternative drug, 뭔가 대안적인 약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업계에서 쓰지 않는 그런 약을 제시해 줬는데 효과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 하고 있었는데 이 추천해지는 친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의료업계 전체가 아예 싹 다 사기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 보니까 글쓴이 본인도 약간 불편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 친구에 대한 이 글쓴이의 부정적인 입장을 정확히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골랐어야 하는데요. 헷갈릴만한 선택지가 이제 이 메디컬 의료업계는 unjustifiable, 뭔가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는 낚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계에 대한 비판 전체가 다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의료계를 방어하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본인도 효과를 못 받았으니까 비판하는 입장은 맞지만 아예 다 사기라고 칭하는 이 친구의 입장이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오답이었고 대신에 이 친구의 입장은 too extreme,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표현한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퍼 강의 과한 유추와 합리적 유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트 4로 넘어와서는 우선 코렉트 5문항 중에 3문제가 구체적 코렉트였고요. 헷갈릴 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지문이었나요? ship, 전투용 어떤 배의 기술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엄청나게 생소한 소재라서 많이들 힘들어하셨던 것 같고요. 총 3문단이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ironclad, 뭔가 배의 어떤 갑판 방어 기술이 설명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어 기술이 통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배에 있던 gun, 그러니까 총이죠. 공격하는 무기의 기술에 비해서 이 방어하는 갑판 기술이 더 뛰어났다.
그래서 그 래밍이라는 그냥 배를 갖다가 가서 들이박는 그런 전술로 많이들 싸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문단은 이 래밍, 갖다 박는 기술이 핵심이었던 Battle of Lissa였는지 어쨌든 특정한 전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이 전투로 인해서 이 시점부터 이후에 Shipmakers, 이 배 만드는 사람들은 다들 이 갑판, 방어 기술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미래 예측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 갑판이 통했던 이유는 그 무기가 허접했기 때문이었던 건데 그 이후에 무슨 기술력이 발달한 원거리 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 조종이 되는 torpedoes, 뭐 어뢰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졌고 이 방어, 이 근거리 방어용 기술은 좀 쓸모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는 이 래밍 기술이 왜 통했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결국 weakness of gun 어쩌고저쩌고 그 무기의 약함, 총의 relative to armor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방어 기술에 비해서 좀 약했던 어떤 총의 기술, 무기의 기술 이런 내용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퍼 문항이었는지 아니면 뭐 Battle of Lissa에 관한 구체적 코렉트 문항이었는지 어쨌든 왜 유의미했는지를 물어봤고 결국 그 배틀로 인해서 이 이후의 Shipmakers들이 어떤 미래 예측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너무 방어 기술에 몰빵하게 되었다. 그게 예측 실패였다. 이런 내용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예측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문항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에서 안 다뤄진 문항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제 기억이 허락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변 또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드리는 것이다 보니 부정확할 수 있음은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신규 커리큘럼을 출시하게 되어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수험생들의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제작된 커리큘럼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교재와 수험생들의 실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범풀이가 함께 제공이 되고요. 저희는 수강생 후기 전원이 목표를 달성한 성적표로 인증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OT 강의, 뭐 꼭 수강하시지 않더라도 TAPS 점수를 올리는 공부법과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그 공부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